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 피해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앞으로 열흘가량 하루 10명 이상씩 집계가 늘며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와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찾아낸 시신의 신원 확인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우이 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최대 75억 달러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지역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우이 섬에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또 타인의 불행에서 큰 수익의 기회를 포착한 땅 투기꾼들까지 기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번째 기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네 번째 기소는 재판 과정에 촬영을 허용하는 조지아주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은행 가운데 오픈뱅크의 부실률이 0.8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뱅크 부실 대출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의 첫 여성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영신 이사장은 노인센터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LA통합교육구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오케어 클리닉은 저소득층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건강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스트LA 지역의 나이키 매장에서 3명의 절도범이 대형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잔뜩 넣어 도주했습니다. 조지 게스컨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같이 때로 몰려다니며 절도 행각이나 강도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조직 범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경제 불안이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수출과 내수 부진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과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두고 갈등하는 자동차 3사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에 원만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각 대학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드는 건국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를 찾아서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LA 엔젤스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0-12로 완봉 대패를 당했습니다. 맥스 슈어저를 만난 오타니는 3타수 무안타 3진 2개를 당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강호 스웨덴을 꺾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이제 호주와 잉글랜드 승자와 함께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9원인 상태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로컬 소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제 LA통합교육도 또 일제히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하와이 상황 먼저 알아보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화재로 희생된 이들이 1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1,0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사망자 계속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숲속에 자리 잡았던 주택들과 푸른 바닷가 선착장에 정박했던 배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회색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총력 진압에도 여전히 두 곳에선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꽉 막혔다며 온 가족이 내려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고 증언합니다. Then I told my kids, you guys run. Don't turn around and look for me. And my nine-year-old couldn't. She just kept telling me, Mom, I can't. 마우이 카운티 측은 현지 시각 14일 낮까지 현장을 수색한 결과 화재 사망자가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행 초록색 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조 당국 설명입니다. This is a really complicated situation. The dogs can only work so long because of how hot the temperatures are. There's also hot spots, and so we have fire crews that are helping to cool down the area so the dogs can go in there. 미 재난 당국은 마우이 섬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을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임시 거처 마련과 함께 생필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편 수습된 사망자 가운데서도 신원이 확인된 시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실종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들은 대부분 불에 심하게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신원을 확인하려면 빠른 DNA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당국이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에서 DNA 샘플을 채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망자 유해에서 채취한 DNA를 가족 DNA와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신의 훼손 농도가 너무 심한 탓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신원 확인과 수색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실종자 가족과 친지들은 일주일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산불 참사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큰 수익의 기회를 포착한 땅 투기꾼들도 마우이 섬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우이 주민들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는 총으로 위협당하며 약탈과 강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상태인 현재 야간에 총을 든 강도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라하이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맷랍 운영자는 인사이더라는 곳과의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경찰은 몇 명 있고 군인은 그보다 적게 있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총으로 위협받으며 강도를 당하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지원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도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습니다. 마우이 주민들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과 옷 같은 보급품을 여기저기서 도둑맞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물과 음식, 가정용품과 의류를 기부하기 위해 마우이에 오자마자 좋은 맘 먹고 마우이에 가자마자 강도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우이 경찰서장은 강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식 신고는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 이렇게 강도만 든 것은 아닙니다.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해 큰 돈을 벌려는 부동산 땅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부쩍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존 주민들에게 하와이의 땅이나 집을 사겠다라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집주인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망연자실한 집주인들에게 땅을 팔라고 전화를 하다니요. 네. 지금 마우이 주민들 두 번, 세 번 상처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와이 산불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최대 75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심각한 지역 경기의 침체까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정보업체인 무디스 애널리티스는 어제 낸 보고서에서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초기 추산치로 3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우이 산불의 경제 비용이 과거 주요한 허리케인 피해보다는 작지만 산불이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한 탓에 산불 재난 중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우이 산불 경제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등 건물 모두 2,700채가 파괴됐고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생산 손실 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산됐고 차량 손실과 인프라 피해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산불로 인해 짧지만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떠받쳤던 관광 수입이 심각하게 줄고 또 일자리가 감소하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지방과 국가 재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중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위협은 마우이 섬뿐만 아니라 하와이 전체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내년 대선에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형사 기소됐습니다. 퇴임 후 네 번째 기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indictment brings felony charges against Donald John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관련 인사 1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모두 41개 혐의가 적시됐는데 특히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이 적용돼 최대 징역 20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 participants in association took various actions in Georgia and elsewhere to block the counting of the votes of the presidential electors.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기소된 상태입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국가 기밀 문건의 불법 반출, 선거 사기 모의 등의 혐의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결과 전복 시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는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촬영을 허용하는 조지아주에서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의 적용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저항이 커지면서 세수 증대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자 작년 8월 의회가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RA 제정 1년이 됐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최저법인세를 완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법인세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세금을 매우 적게 내는 소수의 대기업을 겨냥한 것입니다. 의회가 IRA를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세부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이것을 재무부에 맡긴 상태입니다. 재무부는 작년 12월 세부 규정과 관련된 지침을 공개했지만 기업들이 이익을 어떻게 산출하고 또 세법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같은 중요 내용은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세청 IRS는 지난 6월 최저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면서 일종의 유예를 발표했고 현재 AT&T와 아마존, 듀크 에너지, 포드, 페덱스 같은 대기업들은 이 틈을 타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방재무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을 대표하는 로비 회사들은 기업의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법인세 이행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기업들의 로비 공세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 늘어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실물 경제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해 6월에 기록했던 최고치 7.1%보다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또 향후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년 후 2.9% 수준으로 하락하고 5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2.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폭스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과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두고 갈등하는 자동차 3사와 전미 자동차 노조에 원만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동차 3사,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이 세 개 자동차 회사인데 노동자 약 15만 명을 대표하여 이들과 맺은 협약이 다음 달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노조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를 앞두고 한 달여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맥도날드 소세지 맥머핀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아침 한때 약간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높아져서 바로 오늘부터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폭염이 시작됩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연장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밤 최저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6도, 72도, 해안 지역은 74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74도, 낮 최고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5 노을스 방향입니다. 베벌리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노을스 방향 아담스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에는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리돈도 비치 블루버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2분기 부실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경기 둔화 상황이 심화하면 위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공시된 분기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남가주 6개 한인은행의 부실 대출 총액이 2억
78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1억 5,105만 달러 대비 무려 37.6%나 부실대출 총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부실대출 금액이 늘면서 전체 대출 중 부실대출 비중을 나타내는 부실률도 6개 한인은행 평균값이 지난해 2분기 0.47에서 올해 2분기 0.57로 증가했습니다. 6개 한인은행들 중에서 은행 규모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소규모 은행인 오픈뱅크의 부실률이 0.8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한인은행들의 올해 2분기 부실률이 0.57%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픈뱅크만 부실률이 0.8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오픈뱅크의 부실대출 측면에서 위험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특히 오픈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부실대출 총액이 5배 수준이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체율과 부실률 동반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오픈뱅크의 부실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출 부실 우려가 앞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픈뱅크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소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시킬 정도로 현재 전국의 금융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만큼 향후 경기 둔화 시 부실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은행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인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있는 만큼 이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들 측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한인 관계자는 금액이 큰 부동산 대출의 경우 일부만 나빠져도 부실 대출 비율이 껑충 뛸 수 있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부실률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유의해 지켜봐야 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CBB의 경우 전년 동기 당시 부실률이 1.25%로 1%가 넘었던 부실률이 올 2분기 0.43%로 줄어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주요 대학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서 정체성과 또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금지된 이후에 학교의 인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제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주요 20여 개 대학이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예년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하버드대 지원자들은 지난해까지는 한 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측이 준비한 모두 5개의 질문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각각 내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학들의 질문은 합법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종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각 대학에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들의 인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과 질의, 응답 등이 지침이 담긴 교육부 및 법무부 공동명의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지금은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긴급한 순간이라며 이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한에서 대학들이 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자 포를 확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동아리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여전히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응시하고 경쟁할 동등한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LA통합교육구가 어제 개학을 맞은 가운데 LA통합교육구 측은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통합교육구가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통합교육구 교육감은 올해 통합교육구 역사상 처음으로 공석인 모든 교사들을 개학 전에 채운 뒤 이뤄진 등교라며 교육구는 새 학년을 맞아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7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 새 학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학년에는 비포 앤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 이중언어 프로그램, 소규모 그룹 튜터링, 사회적, 감정적, 정신건강 서포트 프로그램, 무료 아침, 점심, 그리고 간식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료로 아침과 점심, 그리고 간식까지 제공해주는 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A로 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등교를 돕던 학부모가 숨지고 학생이 부상당하는 사고로 학교 앞 도로 안전이 도마에 오르면서 학교 앞 도로 안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학교 앞 주변을 걷는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LA시 대중교통부서를 통해 77개가 공석이었던 횡단보도 가드들을 세웠으며 해당 포지션을 기존 인원에서 93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학교 인근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Safe Route to School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Safe Route to School은 14일부터 45군데 학교에 스쿨 슬로우 존을 추가로 설치해 지나가는 차량들의 운전 속도를 줄이고 28군데 학교 앞에 78개의 속도 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페인트와 플라스틱 볼라드와 같이 저렴하고 단시간 동안 이어지는 재료들을 이용해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 거리의 안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퀵빌드를 10곳의 학교들에 설치합니다. LA 대중교통국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날까지 41군데 학교들의 퀵빌드 거리 설치를, 70곳의 학교들의 속도 방지턱들을, 그리고 도합 250곳의 학교들의 스쿨 슬로우 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과 함께 학교 내 마약 목용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LA 경찰국 커뮤니티 안전부서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과 펜타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4살 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시작하는 LAUSD의 트랜디셔널 킨더가든 TK 클라스 취약 아동들도 이날 등교길에 나섰는데 488군데 초등학교들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최초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는 13,800명의 TK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기존의 학생의 1만 명에서 1만 1,000명을 더 추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미주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의 첫 여성 이사장인 신영신 이사장이 취임해 노인센터를 이끌게 됐습니다. 포부가 어떤지 또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 힘을 넣을 것인지 정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노인센터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부터 임기에 들어간 신영신 노인센터 신임 이사장이 지난 금요일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노인센터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새로 이사장직을 맡은 후 다울정 관리를 상공회의소에서 노인센터로 이관해 다울정을 노인센터의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다울정이 노인센터 회원들의 친교의 장소로 톡톡히 재구시를 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시니어 수강생들끼리 함께 담소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 다울정이 시니어층의 사랑방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신 이사장은 앞으로 노인센터의 소규모 클래스를 다울정에서 여는 것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클래스를 몇 개를 하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사람이 많으면 뭐 10명 미만이면 거기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밑에 그 있죠 거기. 거기다가 체어도 놓고 테이블 놓고 거기 가만 보니까 그래도 한 30명은 앉을 수 있겠어요. 시니어층이 즐겨 찾는 다울정 주변이 통행이 복잡해 시니어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시니어 보행자층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거리 이렇게 행길 걷는 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시급해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뭐 시에서 그렇게 허가가 됐다는 그 마당 프로젝트라고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어떻게 좀 알아서 진행하고 싶어요. LA시 노인국 지원으로 앞으로 노인센터 키친에서 시니어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런치를 제공하는 것도 노인국과 추진 중입니다. 노인센터는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여러 클래스를 수강하는 시니어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들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간편식을 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최근 노인국과 접촉해 노인국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간편식을 노인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수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노래 클래스를 신설하고 중단됐던 요가 클래스를 재개하는 한편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영어 클래스를 복수로 늘려 더 많은 회원들이 영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학기인 10월부터 신설되는 이들 클래스를 위해 노인센터는 현재 노래 강사와 요가 강사, 영어 강사로 활동할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래 강사의 경우 싱얼롱을 리드할 수 있는 분으로 피아노 반주가 가능한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노인센터 전화 213-387-7733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8.15 광복 78주년을 맞아서 남가주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남가주에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유공자 27분의 업적과 그 후손가족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는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부지회와 미주 3.1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과 흥사단,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같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애국단체들이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돌진하는 황소상에서는 뉴욕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항하기도 했습니다. 한 한인 청년단체 차세대 협의회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맨해튼 볼링그린 파크에서 개최한 태극기 개항식이 열린 것입니다. 애덤스 시장, 뉴욕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 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 등을 언급하면서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창기 미주 한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상의 업적을 기리는 도산 기념관이 오는 2025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미주 도산기념사업회는 리버사이드에 들어설 도산기념관이 현재 부지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2025년 8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리버사이드 시에서 기증받은 부지의 전력과 가스 수도 같은 기반시설 평가에서 상하 수도 연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근 상하 수도 배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리버사이드 시와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조감도 발표와 전문 분야 인사 위촉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설계 도면을 준비한 뒤 실질적인 기공식은 내년 후 2025년 8월쯤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합니다. LA 총영사관은 국가보훈부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외 거주 중인 6.25 참전 유공자들로 국적 상실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켓과 바지, 넥타이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제복을 지급받기 원하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31일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라디오라서 저희가 이거 이메일 불러드리고 전화 불러드리기가 사실 쉽진 않죠. 일단 그래도 전화는 국제전화니까 이메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uniform14@naver.com uniform14@naver.com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참전용사들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LA총영사관 웹사이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18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스에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서 3국 관계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인데요.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기본 틀을 별도의 문서로 공식화한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자나 연례한 연방 재무부 장관이 어제 중국 경제 불안이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례 장관은 어제 중국의 둔화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고 미국 역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에 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친 중국이 급기야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이어지자 아예 발표를 하지 않거나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라는 전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중국 부동산과 금융권 위기 가능성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7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월 이후 20% 이상 고공행진을 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졸자들이 여름에 취업시장에 유입돼 청년 실업률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발표한 내수 경기의 가늠자, 소매 판매도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당국이 이딴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하고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호한 약속이며 실제 시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외국 기업들의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비중은 줄고 있다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반등이 어려워집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이 전국 기아 모델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시행합니다. 애틀랜타 경찰국과 함께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행사를 일단 애틀랜타에서 개최했으며 이 같은 행사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 게스컴퍼니에 1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라폰타 주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남가주 게스컴퍼니가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에 대한 허위 마케팅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부분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인데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LA 메트로 탑승객 숫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6일에 걸쳐 6번에 걸쳐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열린 동안 탑승객 숫자가 15만 명 이상 증가했다라고 LA 메트로 측은 밝혔습니다. 나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FIFA 여자 월드컵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4강전에서 경기 호주 뉴질랜드가 아니죠. 스페인과 스웨덴 4강전에서 막판 10분 사이 세 골이 터지는 명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득점 없이 흐른 80분은 마지막 10분간 펼쳐진 명승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후반 36분 에르모소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스웨덴 수비를 막고 오르자 스페인의 파라유엘로가 그대로 오른발로 연결합니다. 8강전 연장승부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19살 공격수는 이번에도 교체 투입돼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반격도 만만찮았습니다. 후반 43분 후르티기가 머리로 공을 떨구자 블롬크비스트가 감각적인 발리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모두가 연장전을 예감한 순간 그래도 스페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점한 지 불과 1분 뒤 얻은 코너킥이 스웨덴 수비의 예상을 깨고 카르모나에게 향했고 골 넣는 수비수 카르모나는 절묘한 왼발로 결승으로 향하는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극적인 2대1 승리를 결정짓는 골이 터지자 스페인 감독은 터치라인을 따라 달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대 전적 4무 7패의 열세에 있었던 스페인은 가장 중요한 순간 스웨덴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승패를 초월한 두 선수의 우정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니폼을 받고 입은 스웨덴의 롤포가 소속팀 바르셀로나 동료인 스페인의 본마티를 들어올리며 축하해줬습니다. 기적의 팀 스페인은 오는 20일 호주 잉글랜드전 승자를 상대로 첫 우승이라는 새해 역사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교체 출전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지만 황소라는 별명처럼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맨유를 위협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황희찬은 맨유와 득점 없이 맞선 후반 18분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황희찬은 4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과감하게 슛을 날렸습니다. 후반 27분 역습기회에서 슛대신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받고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졌지만 네트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친 울버햄프턴은 맨유 수비수 바란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황희찬만큼은 마지막까지 맨유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45분 수비 뒷공간을 허문 뒤 재치 넘치는 턴 동작에 이은 패스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헛다리 짓기 뒤에 때린 왼발 슈팅이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돼 역구무를 강타했습니다. 아쉬움을 삼킨 황희찬, 슈팅 4개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1대0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울버햄프턴은 공식 SNS를 통해 태극기를 어깨에 걸친 황희찬의 영상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광복 7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데파이가 먼 거리에서 대포알 같은 오른발 슛으로 환상골을 터뜨립니다. 데파이는 흥겹게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의 쐐기골까지 터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개막전을 기분 좋은 3대1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잼버리 K-POP 콘서트의 여파로 인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결국 심한 손상을 입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둘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잼버리 K-POP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였지만 뜨거웠던 열기만큼 후폭풍은 컸습니다. 네, 이곳은 지난주 K-POP 콘서트가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잔디는 이처럼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10억 원을 넘게 투자해 양탄자 같다는 호평을 받았던 하이브리드 잔디는 며칠 사이 잡초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엔 긴 줄이 남고 곳곳이 패여 있는가 하면 골대 부근은 T자 모양으로 잔디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네, 이곳은 무대가 위치해 있던 그라운드 남쪽 지역입니다. 다른 곳보다 유독 손상도가 심해 현재 잔디를 모두 드러낸 상황입니다. 무대 장비의 무게로 그라운드 지반까지 내려앉은 탓에 평탄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와의 홈경기를 불과 나흘 앞둔 서울구단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 모레까지 신속히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전의 잔디 상태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